보스방 가려고. 아, 영소울일 때 가야 딱 마음이 편해. 교란 벌레? 로미나? 넌 누구세요?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냐? 황? 나뭇잎 선풍! 나뭇잎! 나뭇잎 선풍! 나뭇잎 선풍! 나뭇잎 선풍! 이 페이지다. 주제 이 페이지가 있어? 중요한 친구인가 봐? 뭐야 이거? 나뭇잎 선풍! 나뭇잎 선풍! 나뭇잎 선풍! 아! 또 가? 아파. 그래, 꼬리도 돌려야 할 것 같더라. 나뭇잎 못 써. 이제 못 써. 끝났어. 아! 죽었어. 마지막 타이밍에 못 굴렀어. 까비. 아, 고수 빼면 쌀국수 맛없어요. 그냥 드세요. 아, 몸 떨리는데? 방금 도파민 풀로 나왔어요. 왜 소닉부터 시작해? 나뭇잎 선풍! 이 페이지 갈 거야? 벌써? 아니잖아. 아니면 가만히 있어. 나 때리게. 저게 까다롭다, 꼬리치기. 터진다. 그러게 초기화 됐을 때 더 많이 패야 돼. 나뭇잎 선풍! 첫 실패는 보통 망하는 길로 이겨지지. 터지는데 이거?
아. 네. 나뭇잎 선풍으로 끝낸 거야 이거. 꽃봉오리 성녀의 추억. 누군데 얘는? 처음 보는데? 전부 불태워진 교회에서 로미나는 이영의 신성을 발견하고 꺼림칙한 붉은 부패에 매달렸다. 불탄 폐허에 다시 꽃봉오리가 싹 트듯이. 수고. 되게 쉬운데? 근데 확실히 얘네 게임이 그게 있긴 하니까. 이렇게 초근접에 약한 애가 있으면 초근접이 극악의 상성인 애들이 있으니까. 어? 말을 못하네? 보스방이라? 님들 누구세요? 석상이잖아. 봉인나무가 탑을 그림자에 숨기고 있다. 메스메르의 불씨가 없으면 불태울 수 없다. 메스메르 잡아오란 거네? 아, 여기가 거기구나. 오, 이렇게 이어지는구만. 신기하네. 근데 그러면 하 돌아가야겠죠? 저거 잡으러? 여기는 볼일 끝. 별 거 없었네. 그러면은 메스메르부터 갈까? 아, 그래. 메스메르부터 가자. 어디였냐? 아, 여기도 가긴 가야 되네. 근데 메스메르 가자 이제. 어디요? 아, 북쪽? 북쪽부터 가볼까? 하긴. 내가 일부러 더 어렵게 깨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오를 모으면 모을수록 좋은 거잖아. 나 활용할 때처럼. 그지? 지금 10인데. 응? 15, 20 돼서 가면 좋잖아.